누구세요? 지금부터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믿어줄 수 있어요? 사람에겐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는데요. 기침과 가난과 사랑. 설마 정말 97년도에서 편지를 보내시는 건 아니겠죠? 저 역시 한상현 씨가 98년도에 살고 있다는 건 믿기 힘드네요. 김은주 씨 편지대로 1월 9일 날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. 또 걱정하시는 대로 전 감기에 걸려있고요. 신기한 일이기는 한데 김은주 씨가 차라리 예언자나 점쟁이라면 몰라도 2000년에 살고 있다는 건 좀 믿기 힘드네요. 1999년 12월 21일 일말에서의 행운을 기원하며 김은주. 1997년 12월 28일 한성현. 은주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. 은주 씨가 괜찮다면 말입니다. 2년 뒤에도 은주 씨 곁에 제가 없는 걸 보면 우린 만날 인연은 아닌가 봐요. 성현 씨, 정말 미안해요. 기다렸어요.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나요? 그냥 약속을 잊으신 거면 좋겠어요. 내가 왜 이곳에서의 약속을 잊은 걸까? 약속도 은주 씨도 시간에 밀려 잊혀질 기억은 아닐 텐데.